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코너를 쉬게 됐는데 네. 저 혼자 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어? 아니던데요? 뭐가요? 엄청 약간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아니라고 할 사람도 없고 해서 혼자 막 너무 즐겁게 하시는 거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즐겁게 했는데 힘은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아시죠? 힘든데 즐겁다. 예. 지금 요즘 저의 어떤 네. 모습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유로 중계해서 새벽까지 네. 아침에 이제 동틀 때까지 중계하니까 아, 힘든데 그거. 즐겁다. 그것도 또 제가 해봐가지고 압니다. 중계는 아니었지만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하려면 아무튼 쭉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중계까지 한다. 이거는 진짜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구 유로 여신 출신이죠. 예, 구 유로 여신. 지금 채팅창에 구로 여신이 뭐라고 하신 분들이 예? 있어가지고. 구 유로 여신. 네. 예, 2012년 유로 대회. 네네. 예. 그때 또 추억이 있죠. 그리고 제가 그걸로 데뷔를 한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데뷔였나요 그게? 네. 거의 이제 첫 프로그램이었고. 예. 네. 그랬었죠. 그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아, 온 세상에 이제 내가 평정하겠구나. 예. 아니요. 내가 아나운서에게 평정하기 시작하는구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딘가로 숨고 싶었죠, 늘. 매일매일.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아, 그때 베테는 병행했으면 남이춘과 뭔가 이렇게 시너지로 갔을 텐데. 난리 나지 않았을까. 불통 났네. 그때는 이제 그럼 시작이 축구였네요. 네네. 시작은 축구를 했죠. 시작 축구였고 제가 처음 봤던 건 배구장에서.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때 배구장에서, 배우고 있을 때 많이 봤죠. 너무 쪼그매 보였습니다. 배구장이니까. 옆에 또 동기 정인영 아나운서가. 그분은 배구장에 있는데도 별로 안 작아 보였어요. 그렇죠. 이제 175인가 언니가? 7인가? 네. 네. 엄청 크시니까 유난히 예. 더 작아 보였죠. 예. 정인영 씨랑은 제가 초반에 좀 많이 친해졌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예. 왜냐하면 그 아는 그 아나운서 또 후배가 있어가지고. 아~ 예. 윤태진은 굉장히 먼 미래에 알게 됐네요. 네. 예. 정인영 씨 별명이 거인형이었잖아요. 어 맞아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맞아요. 크라우치와 메시였다라고 하신 분이고. 아우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유로의 추억이고요. 자 윤태진 씨 앞으로 심태진님이 문자 보내셨습니다. 오. 제 이름도 태진이고요. 저도 여자입니다. 제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태진 언니는 이름에 불만 없으셨나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태진이라는 태진? 이름? 예쁘죠. 네 예. 그리고 약간. 다 남자인 줄 알잖아요. 약간 그런 쾌감이 있어요. 뭐요? 킹 여잔데 속았지? 약간 이런. 킹 나 되게 예쁜 여잔데 속았지? 뭐 이런 느낌? 속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 있는데. 아 사람들이 오! 하는 그 뭐야? 액션 쾌감. 네, 뭐지 여자잖아? 약간 이런. 그런 그렇구나. 거 약간. 예. 좋습니다. 네. 태진아 칭칭나네라고 하신 분 있고. 이름도 얼굴빨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